안녕하십니까, 최조입니다. 네, 오늘은 자, 요 택배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을 돌려서 한번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을 사용하실 때는 주의해주세요. 샷 샷. 짜잔! 바로 염신전대 고! 혼자의 정크션 라이프! 짜자잔! 정크션 라이프! 자, 이 정크션 라이프는 이제 고온 그린과 고온 블랙이 쓰는 무기들로 이제 브리치엑스랑 카울레이저, 그리고 요거 이제 로드 400, 갤렌지 런처, 레이싱 블리시랑 합체를 해서 슈퍼 하이웨이 버스터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요 박스는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거 정크션 라이프 박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궁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찾아보다가 우연히 한번 보게 됐는데, 요런 모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언젠가 꼭 구매를 하고 싶었고 했는데, 이제 이게 인터넷에서 잘 안 팔아가지고, 아, 중고로 구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언제 한번 인터넷 쇼핑몰 뒤져보니까 이게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자, 이거 박스채로 이게 리뷰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 한번 여기서 잘 구경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앞모습에는 이제 브릿지X와 카울레이저가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자, 옆에는 고온 그린 그리고 고온 블랙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브릿지X 들고 있고요, 고온 그린이. 그리고 여기는 카울레이저를 들고 있습니다, 고온 블랙이. 그리고 여기 1번으로 브릿지X 카울레이저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이제 고온 그린이랑 고온 블랙이 이제 카울레이저랑 브릿지X를 들고 있고, 고온자 마크가 있고, 염신전대 고! 언자가 이렇게 마크가 딱 박혀 있습니다. 잠깐만, 정크션 라이프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네요. 정션 라이프 세트, 정크션 라이프 세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을 보시면은 이제 브릿지X 이게 모드, 이제 브릿지X가 이제 슈퍼 하이버스터 될 때 이렇게 변형돼가지고 착 이렇게 캡처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카울레이저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건퍼드 소울을 세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건퍼드 소울 넣어놨거든요. 건퍼드 소울과 바르카 소울, 이렇게 바르카랑 건퍼드 소울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따로 별도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는 갖고 있지만요. 여기에 건퍼드, 바르카 소울을 빼고, 짜잔, 요렇게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합체 정션 라이프. 자, 그리고 고온 그린과 고온 블랙 이렇게 있고요. 자, 구성품 브릿지X 하나, 정션 라이프, 그리고 사용 설명서인 것 같네요. 이게 이 긴게 브릿지X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폴 포지션 5대, 이거 제가 봤을 때 그 무기를 합체해서 그 슈퍼 하이웨이 버스터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그 보시면은 이게 이제 폴 포지션 슈퍼 하이웨이 버스터 이렇게 합체시키고, 이렇게 착 합체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고 스피드 솔 세트 해가지고 이제 타겟 럭커 이렇게 발사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쯤에서 이제 바르카나 뭐 스피드 소울이라고 했으니까 스피드를 이렇게 쭉 나가고, 저기 여기 보시면은 고온 레드 마하 싱카이 고레토
스바리 생카이 건 브루 스마일더 만카이 건 옐로 도키도키 유카이 건 그린 다시 호카이 건 블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정션 라이프 합체된 모습과 정션 라이프 세트 여기도 똑같이 써 있고 고혼자 마크와 그리고 이 염신전대 고혼자 마크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고혼 레드 블루 옐로우 그린 블랙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도 똑같이 정션 라이프 있고 이제 그리고 여기 고혼 그린과 고혼 블랙이 시프트 체인저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정션 라이프 세트 적혀있고 자 슈퍼전대 마크 모든 이제 이 모든 슈퍼전대 장난감에는 요게 들어가 있어야죠. 요게 들어가 있어야지 국룰이죠. 자 그리고 고혼자 마크 이거 위에 보시면은 이제 두 개의 무기가 합체해서 정션 라이프 그리고 여긴 다 고 레드 블루 옐로우 그린 블랙에 색상. 아 근데 나 그 저 순간적으로 핑크라고 할 뻔했어요. 보통 블루 옐로 그린 핑크 이렇게 많은데 블랙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헷갈리네. 자 아무튼 자 그럼 한번 빠르게 박스를 훑어보고 상자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은 요렇게 옆은 요렇게 뒤는 요렇게 옆은 요렇게 위에는 요렇게 밑에는 요렇게. 자 그러면은 박스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세요. 짜자자자자. 오. 렛츠 고혼. 따따따라따라라.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한번 이렇게 보고 여기 걸었구나. 이렇게 보고 자 먼저 브릿지 X를 아이고 이거 잠깐만. 아이고 이거 브릿지 X 브릿지 X X 투어링 샹 샹 바 오 잠깐만 파울레이저 카울레이저 아니 잠깐만 이거 이렇게 딱 맞춰 끼워야 되는데 왜 안 껴지냐? 됐다. 카운 레이저, 레이저 하이빔, 빵빵빵. 자, 요거는 이제 간파드 솔로 이제 해야 되는데, 아이고. 간파드 솔 세트 카운 레이저 레이저 하이빔 오 여기에 건파드 솔 놓으니까 확실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카운 레이저 자 이제 그러면은 정션 라이프부터 해보죠. 폴 푸샷 정션 라이프
짜잔, 이게 정션 라이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바르카솔 세트 타겟 럭 고온. 자, 됐고. 자, 이제 메인으로 가보죠. 포를 푸션 슈퍼 하이 버스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이, 진짜 이거. 단점이 잘 빠지네요, 역시. 확실히 이게, 잘 빠지게 돼 있어. 자, 한번 해봐야죠. 폴 푸션! 폴 푸션! 샷! 짜잔, 슈퍼 하이웨이 버스터! 아. 짜잔, 이거 원래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아, 그래? 왜 만화에서 이걸 같이 이렇게 잡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야 이게 규칙이 되니까. 근데 이거 만화에서 봤을 때 이거 예전에 고은그린 조 한토가 혼자 써놓은 거 봤는데 어쨌든 자 바르카솔 세트 자 이렇게 잡고 아 이거 잡고 아 이거 서서 세우기에는 좀 힘드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 하이웨이 마스터 바르카솔 세트 했고 타겟 트럭 고온 이렇게. 아 근데 이거를 딱 걸쳐서 이렇게 얘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가면 좋겠는데 한번 걸치네. 이야 재밌네요. 재밌는 기능입니다. 다시 이번에는 건퍼드 솔로 폴 포지션 슈퍼 하이 버스터 건퍼드 솔 세트 타겟 럭 고헌. 다시 타겟 럭 고헌. 자 원래는 이제 진짜 쐈을 때 이제 요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쫙 나오면서 이제 건퍼드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팍 박아버리죠. 마찬가지로 바르카 넣었을 때도 바르카가 등장하면서 팍 박아버리는데 자 제가 이제 무기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고원자의 그전 12대의 영신과 정션 라이플의 이제 하이웨이 버스터 세트, 정셜 라이프 세트, 이제, 거의 다 모았습니다. 이제, 로켓 대거만 이제 구매하면은, 이제, 염신전 대 고온자의 모든 무기는 다 갖고 있고, 이제, 염신 대장군은 지금 현재 구매할 생각은 없는데, 만약에 구매하게 된다면은, 고온자의 모든 메카를 전부 다 모으게 되는 거죠. 고로다 GT도 제가 갖고 있고, GT이브도 제가 지금 저기 지금 있는데, 네, GT이브도 제가 지금 있고, 이제 하면은 이제 고온자의 무기는 이제 전부 다 얻을 수 있을 거, 얻을 수, 아, 말 꼬였냐? 네. 암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새로 자막강과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폴포션!
슈퍼하이마스터 버선솔 세트 타겟트럭 고헌 안녕.